바구야님은 고백받고 싶어. 독특한 연출과 치카댄스의 비밀. 안녕하세요. 서브컬처 쇼크입니다. 이번에는 화제의 신작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바로 가구야는 고백받고 싶어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방영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혹시 모를 이 길을 위해, 그리고 아직 카구야님을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을 영업하기 위해 사심 가득하지만 없는 척하며 담백하게 전해드리는 카구야님에 관한 놀라운 사실 세 가지! 지금부터 살펴보시죠. 독특한 연출의 비밀. 카구야님은 러브 코미디 작품치고 연출이 굉장히 독특하고 개성적인 편입니다. 이렇게 독특한 연출들은 카구야와 시로가네의 밀당을 재미있게 만들어주는 장치이기도 한데요. 도대체 이런 연출들은 누구 머리에서 나온 걸까요? 궁금하지 않나요? 그래서 저희 서브컬처 쇼크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카구야님의 감독은 바로 하타케야마 마모루 씨인데요. 하타케야마 감독의 대표작으로는 산카레야, 쇼와 겐로크 라쿠고 신중, 그랑크레스트 전기 등이 있습니다. 특히 산카레야와 쇼와 겐로크 라쿠고 신중은 하타케야마 감독만의 연출이 묻어나와 있죠. 화제의 치카댄스의 비밀? 3화의 엔딩인 치카댄스는 1분기 최고의 화제거리라고 할 정도로 유행했죠? 유튜브 조회수가 500만을 넘을 정도로 인기가 폭발했습니다. 특히 치카가 너무나도 귀엽고 발랄하게 그리고 부드럽게 춤을 추는 모습은 많은 시청자들에게 충격을 안겨줬죠. 치카댄스 영상은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요? 이것도 저희 서브컬처 쇼크가 조사해봤습니다. 치카치카! 먼저 3화 엔딩의 그림, 콘티, 연출, 원화는 교애니 출신의 애니메이터 나카야마 나오야 씨가 혼자 담당했습니다. 이걸 업계 용어로는 1인 원화라고 하는데요. 원화 매수는 총 845장, 동화 매수는 총 124장이 그려졌다고 합니다. 25분짜리 애니메이션 한 편에서 쓰이는 원화 매수는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 보통 3,000장 정도인 걸 감안하면 엄청난 분량이죠. 그리고 치카의 부드러운 움직임의 비결은 이 영상이 바로 로토스코핑 기법을 사용하여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로토스코핑 기법이란 실사 영상을 먼저 찍고 그것을 바탕으로 그림으로 옮겨 그리는 방법을 뜻합니다. 간혹 3D CG로 만들었다고 오해하시던데 3D가 아니라 직접 한 땀 한 땀 손으로 그린 장인의 작품이란 말입니다. 이거 중요하다고요. 로토스코핑 기법은 애니메이터의 시간과 노력이 너무나도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자주 사용되지는 않는데요. 주로 춤이나 악기 연주 등 섬세한 움직임이 필요한 부분에서 종종 사용됩니다. 최근 일본 애니메이션 중에서는 엔젤비츠 1화에서의 콘서트 장면, 스즈미야 하루이의 우물 26화에서의 콘서트 장면에서 사용된 바 있습니다. 카구야님의 경우에는 댄서분인 스가오 나그사 씨가 치카 의상과 가발을 쓰고 촬영에 임해주셨다고 합니다. 로토스코핑 기법을 쓰려면 이런 식으로 실사 모델과 애니메이터의 호흡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이렇게 3화 엔딩 영상 제작 과정을 살펴보니 왜 화제가 되었는지 이해가 가네요. 세이퍼! 카구야님은 고백받고 싶어는 정말 보면 볼수록 매력있는 작품인 것 같습니다. 캐릭터들은 덕후들의 심장을 쥐어짜는 모해모해함이 있다고요. 어쩜 이리 사랑스럽고 착하면 어쩜 이리 귀여울까. 게다가 독특한 연출과 장인정신으로 빚어진 치카댄스까지 단언컨대. 치카댄스를 안 본 사람은 있을 수 있어도 한 번만 본 사람은 없을 겁니다. 아무리 봐도 이번 분기 가장 잘 만들어진 애니라고 해도 손색이 없네요. 이상 서브컬처 쇼크 나레이션 무아였습니다. 아차차!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빠르게 서브컬처 쇼크와 만나볼 수 있어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우리 오카리?